안녕하십니까, BJ 똥개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햄버거 메뉴 설정은 진짜로 그 10개로 그냥 그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집한다 하시면 친구 선배, 부모님 선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때 구경이라도 해주세요. 대리버거. 이거 지금 롯데리아 다 버거예요. 롯데리아 버거. 와. 지금 먹은 버거 뭔지? 대리버거. 대리버거요, 대리버거. 맛있다. 3시에는 방송하네. 아. 아, 500개. 아, 천님, 막 500개. 감사합니다. 아유, 뿌잉뿌잉, 아랍다, 사디카. 사디카. 와. 속이 아주 뜨거워요, 네. 뜨끈뜨끈해요. 네. 대리버거는 치즈스틱이랑 뭐가 저는 대리버거가 제일 맛있던데. 아. 네,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 저는 좀 이따 곱창에다 밥 먹으려고 합니다. 아, 막창. 아, 뜨거워.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종류별로 다 시켰어요. 아, 우리 보습제님이 충계방에서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 스티커 100개. 와, 티란진 100개. 와, 작았겠네. 아, 스티커 엄청.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티커 캐릭터가 쌓아있습니다. 우리 설아리님이 팬클 통 50개. 네, 중계방에서 5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지? 아, 와일드 실리품 버거요. 네, 와일드 실리품 버거요. 와, 와, 겁나 크네. 와, 좀 새우 같은데, 후기? 와일드버거 5,000원이요. 엄청 큰데요. 아, 5개 또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와. 새우버거랑 소스 비슷하다. 소스는 비슷해? 소스는 와. 비슷하대요. 아, 우리 미꾸님이 또 오늘도 오셔서 100개. 아, 100개. 아, 미꾸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뿌잉뿌잉 잘 쓸게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듬직한 친구가님이 스티커 2개 고마워요. 타비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네.
수혜 맞나? 모르겠네. 30대 중반 아닙니다. 23살입니다. 타조 사인이 한계 팬클럽 고맙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가 와 23살 이쯤에 23살이라고 근데 아프리카 TV가 수수료 40% 떼가 세금 10% 떼가서 방송한 지 143일인가? 오늘이? 오징도 추천 한 번씩 없다. 그냥 치즈 먹어. 와, 치즈.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지났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빵만 이렇게 먹다가 토스트 생각나요, 토스트. 나 토스트가. 아니, 그때 토스트가 만작이었잖아, 그때. 토스트가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란 토스트인데 계란만 있다. 막 야채만도 없고. 이렇게 야채가 있어야 맛있지. 빵이네. 아, 143일. 아, 감사합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143일이에요. 와. 생이면 생이가 적혀 있어요. 앞에 생이가 적혀 있어요. 비싸요, 그거 비싸요, 진짜. 이거 날짜를 매일 해도 헷갈릴 때가 있죠. 개똥이 방송을 이제 안 해요. 개똥이 방송은 안 하고 이제 동생 도와줍니다. 우리 원킬님이 한 개 또 한 개 또 중계방에서 한 개 또 고맙습니다. 햄버거를 이제 세트로 베리버거만 세트 두 개, 치즈버거 세트 두 개 해서 한 4만 원 넘게 나왔어요. 이건 밥이랑 밥이 그 이게 라이스 불고기인가? 어, 라이스 불고기요. 오늘 5시에 방송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신기하다. 아, 토시한테 1단계 기억을 고맙습니다. 아, 제 먹방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아, 2단계 귀요미. 감사합니다. 네, 라이스 보고 괜찮더라. 와. 아, 삼다리삼. 삼다리삼. 아, 귀염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은근 맛있네, 이거. 크리스피 불고기, 아니, 그, 이름 까먹었다. 그것도 장난 아니죠, 그거. 와, 어, 사다비 사,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데리버거 예전에 옛날에는 1,000원씩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오다기오.
감사합니다. 영차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 추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추천. 아, 스타게. 알드와이프부터 오드와이프까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와, 개꿀. 아이고, 추천 고맙습니다. 불고기 먹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나 불고기 버거랑 새우버거가 제일 좋습니다. 대리버거랑. 뭐가 왜 갑자기. 갑자기 뭡니까, 이거? 추천 해준다, 사람들이. 말로 추천이 아니라, 그, 있잖아, 이거. 아. 따봉 버튼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추천이 100개 올랐어요. 100개 지금. 바이스 100개 올랐어요. 아니 3000개 안 됐나? 아 이거 새로 됐구나. 우리 머리 간지러운 언니 한 개 준 게 많이 고맙습니다. 키피도 저희가 초콜릿 모일 때마다 다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 초콜릿이 필요가 없어서. 머리가 가발이라뇨. 갯머리입니다. 라이스버거 흡입했습니다. 바로 없어졌어요. 마치 하나 먹은 듯 드시네요. 안 물리시나요? 이거 치즈버거네? 치즈버거. 와. 치즈버거예요. 저 햄버거 중에는 대리가 진짜 맛있어요. 대리버거. 딱 좋지, 대리가. 난 전에 토마토 그런 거 들어가도 좀 그래서. 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치킨 두 조각 있었는데 하나 먹었어요. 버그를 좀 간태 좀 시켜줘. 오케이. 네, 롯데리아에서 배달한 거예요. 롯데리아에서.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롯데리아 직원 이거 혼자 먹을 거라 생각 안 하겠죠. 저는 새우버거랑 그 대리버거랑 불고기버거 한 장 합니다. 여기는 배달이 한정돼 있어요. 맥도날드도 여기는 맥도날드도 배달이 안 돼서 거의 10시 넘으 11시 넘으면 배달 되는데 많이 없어요. 와. 떵순이 지금 떵순이를 공부하고 있어요. 미용 공부에서.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수다 이런 거 어그로 좀. 다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우리 붉은 달의 시키님이 한 개의 팬클럽 고맙습니다. 어그로 꺾으면 간태예요. 네. 너 심하면 블랙이고. 단무지요. 네. 솔직히 단무지 좋아하지만 단무지는 타투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상해요. 창피해요. 밖에 돌아다니기가. 저 단무지 스티커 붙여놓긴 했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게 창피하답니다. 일단 파프리카 했었는데 와 진짜 창피하더라고 진짜. 와 새우 맛있다. 새우버거가 제일 낫지. 딱 좋지 그냥. 덩키는 내일부터 상하차 나가는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 밥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밥이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에는 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시는 양보다 1.5배 정도 더 드셔서 나가면 좀 그래도 밥이므로 버티실 겁니다. 저 여자인데 택배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 근데 한 번쯤은 되게 할만해요. 뿌듯한데 한 번 더 하기가 힘들 정도? 아, 지금은 공부하라고. 아, 공부가 최고입니다. 우리 슈바르동이님이 댓글로 와 아이디가 상큼합니다. 와 슈바르동이님 100개 와 아이고 뿌잉뿌잉 사시카 알까 사시카 사디카 아 최고 아이고 이게 되게 뭐 와 근데 대리버거가 훨씬 싸게 싸다. 그때 10개 시켜도 그거였는데 그래. 맞지? 지금 생각해보고 대리버거 진짜 20개 샀는데 5만 밖에 안 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10개 샀는데 4만 너무 비싸 진짜. 그렇네. 대리버거 10개 샀는 아 20개 사면 5만원입니다 이거는 10개 샀는데 43,000원입니다 솔직히 확실히 대리버거를 저는 질보다 양이지만 대리버거를 먹고 싶지만 한 번 더 찍기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20개 한 번 더 찍기가 한 번 더 찍기 그래 진짜 길지 찍기가 길지 제가 다음에 맘스터치 먹으랄게요. 맘스터치 사이버거 죽이던데 가격도 저렴하고 배달이 금방 끝나서 미리 시켜야 돼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흑판은 안 해요. 우리 커맨더님이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리 민또리님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니까요, 우리 민또리님 중계방에 계시네요. 아이디 보스네. 스티커, 스티커. 네. 전 좀 이따 막창이랑 소세지랑 좀 구워와가지고 밥 좀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밥 먹으려고요. 아, 요즘에 본방에 계셔도 풍선소는 중계방으로 뜨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 짜장면 10개랑 햄버거 20개랑 다 녹화방송이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라면은 겨울에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하나씩 종류별로 다시 먹도록 할게요. 네. 라면은 겨울로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열매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보지도 보긴 보는데 그때만큼 하는 게 아니죠. 라면은. 우리 세인님이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너 신기하네. 왜 스티커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뜨냐. 어, 그러게? 그러니까. 내기다, 그거. 아까 주신, 줬거든, 저거. 다시 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이거 속에 보십시오. 와. 뭐야, 무슨 먹어요? 붓붓어. 와, 엄청 크네? 두 개야? 두 개네. 아, 팩트가 두 개 있어. 팩트가 두 개예요. 와. 이게 무슨 먹으라고? 원조 빗불. 원조 빗불이요. 스티커가 왜 이렇게 돼서? 뭐지? 뭐 스티커가 이상한데? 아, 우리 나도 몰라 첸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패티가 두 개. 패티가 따블입니다. 이런 게 좋던데 나는. 맞지? 어. 아, 오늘 저도 햄버거 좀 땡기긴 하네요. 오늘 먹는 거 보니까. 우리 미소정사 땡귤리 한 개 고마워요. 녹화 방송은 한 번에 모으고 있어요. 안 보여준 거 한 번에 싹 다 보여주려고 유튜브 같은 것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요. 이게 하루에 두 개씩 올리니까 아래 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두 개씩 올려요. 한 번에. 불고기, 그러니까 이게 불고기 버거가 그 불고기 패티가 두 개 들어있는 겁니다. 맞지? 단무지, 단무지예요. 돼지 버거 마지막 거. 저희가 어제 장 보면서 단무지 빠따를 10개 구입했어요. 10개 단무지 빠따 10개 구입하고 그리고 양배추 수류탄 5개 구입하고 파프리카 한 박스 구입했습니다. 그 시장 가서 다 사왔어요. 네. 우리 서든한테 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칼전 같은 경우에는 단무지 들고 때려 죽이는 걸로 나오고 수류탄 같은 거는 파프리카로 해서 아니 좀 돈 안 받고 던게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던게 캐릭터. 말투 같은 것도 딱 막 그래요.
남은 거 여러분들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저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와, 맛있습니다, 와. 어때,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면 음식이. 진짜 이게 가슴이 아파요, 진짜. 먹을 때마다 배가 차는 기분이 안 들고. 음식은 없어지고. 음식은 없어지고. 그리고 차라리 배가 빨리 차는 느낌이, 그리고. 이게, 떡이 항상 말은 한데, 없어지는 기분이 좀 그럽니다. 아, 우리 문초이님 중계방에서 이렇게 고마워요.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초이님도 항상 오시는데 고맙습니다. 닭다리요. 닭다리 하나 먹을래요. 아, 닭다리 먹어요. 고맙다. 닭다리. 여러분들 먹어도 되겠습니까? 닭다리 하나는. 진짜 말, 저는 진짜 막 소개팅 자리면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거는 안 돼요. 친구한테도 뺏길 수 없고. 제가 만약 여자친구 사귀어서도 이 먹는 거는 절대 뺏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먹는 거 열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와, 닭다리 죽는다. 완전 맛있는데? 그렇게 나 하나만 질문해도 되나? 네. 왜 처음처럼 똑같이 먹는 거? 어? 똑같다. 처음 먹는 거랑 똑같다. 어? 엄청 맛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처음이랑 똑같이 먹습니다. 와, 대원 미누마님도 한 엄청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누맘이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콜라 뚫린다. 세트 한 번. 두 개로 세트되어 있는데? 아, 하나 더. 오빠. 와. 배 느낌 없어요. 이 정도 빵 끝.